박학다식한 여친의 최후 와버렸네. 뭐야, 7시라며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아, 이상하다. 전철 왜 이렇게 빠르지? 20분 동안 카페 구경만 하면 돼. 천천히 와. 둘이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나 보다. 아이, 좋겠네. 지금 보니까 카페랑 커피랑 발음이 비슷하네. 카페, 커피. 그거 커피가 예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고 음료집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정치나 철학 토론하는데 메카로 자리잡았는데 그런 가게 이름이 카우베 하네였어.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자기는? 카페라는 단어는 거기서 유래했대. 카우베 하네? 카페네 베임? 카페 베네는 베네가 라틴어로 선호한다는 뜻인데 그거랑 붙인 거야. 아니, 어떻게 아냐고. 검색해서 알아오는 반응 속도가 아닌데. 참고로 이 베네는 베네핏의 어원이기도 해. 책 많이 읽어? 겁나 설명 중이네? 누나 각오해. 내일 이거 채우고 할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설마 입에다 물게 하는 그런 변태용품이에요? 똑똑한 여자, 참 매력 있네. 예, 똑똑한 코스님 분 없어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했을 때 LA라고 안 하시는 분 없어요? 예,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예? 뉴욕이라고 안한 사람 없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아유,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예. 남자 80kg, 여자 60kg 넘으면 연애할 자격이 없다고? 뭐야? 난 연애할 자격이 없네. 휘발람들이 돌았나? 박효신 아저씨가 3년 동안 활동을 못했던 이유가 나조차도 상상 못해. 분통. 3년간 활동 못한 충격적인 이유. 소속사 문제로 계속 소갈이를 엄청나게 했나 봐. 팬카페 소울트리에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그동안 공식 활동이 뜸했던 이유. 2019년 이후로 아무런 활동을 할수 없을 거라는 건 나도 상상 못했다고. 최대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가는 소속사마다 이렇게 박효신 아저씨를 괴롭히지? 응?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안 놓고 물고 안 놔주는구나. 무섭다, 소속사라는 게 참. 이래서 대형 기획사를 들어가야 돼, 맞지? 대형 기획사는 좀덜 하잖아. 갑질 놀랐나고 이럴까 봐. 그 에일리 씨도 그러지 않았어요, 에일리 씨? 안 나오네. 가는 곳마다 문제면 본인이 문제인 거야. 아이, 그건 아니지. 넘어갑시다.
뽀뽀만 하면 혀부터 넣어주는 여자친구. 1년 만에 다시 연애를 시작한 20대 중반의 훈남입니다. 여자친구가 뽀뽀를 하는데 자꾸 혀를 넣는다. 혀가 쏙 하고 들어온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뽀뽀하면 왜 자꾸 혀를 넣냐. 그냥 오빠가 반응이 좋다. 감촉이 좋고. 어쩌라는 건지, 씨발. 곧 입대한다는 BJ? 누구야? 트랜스젠더야? 오, 되게 이쁘신데? 이쁘시네. 이름이 어떻게 돼? 진짜 입대를 한다는 거야? 달려있는 한이. 달려있는 한이야? 장추자의 효리라는 분이에요? 장추자 효리. 엄청 이쁘신데? 어, 이분 맞네. 후반님 사랑합니다. 사탕 만들어 빨리. 야. 로컬 까먹었다. 자꾸 내려왔어. 그래요. 예. 자, 비하하지 마요, 여러분들. 예, 타 그 플랫폼에 계신 타 스트리머분입니다. 예. 나 조교할 때 저런 사람 훈련병으로 들어왔었는데 한 이틀 있다가 나감 적응 못한다는 이유로. 야, 그거 있잖아. 여자 그 미국 감방에 그 성적 다양화를 존중해 주는 게 미국이잖아.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해놓고 밑에 다 달려 있는데 임신해 버렸잖아, 교도소 안에서. 여자 교도소에서 재수자끼리 성관계했는데 임신했다고, 한 명이 트랜스젠더였다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소수자를 선언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에 재수자들과 수감을 하고 낳았다고. 빌드업 대박. 진짜 저건 약간 좀 남다른 거 아니야? 다음. 요즘 청요리집에서 안 쓰는 비법 재료. 라드 이거 돼지 기름 아니에요? 돼지 기름? 예. 아, 직접 만들기는 번거롭고 사다 쓰기는 제법 비싸고 쓰다 보면 하수관이 막히고 딱히 안 쓴다고, 손님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돼지 기름을 쓰면 더 맛있다고. 아, 진짜요? 이게 그 하수구에다 버리면 이제 이게 약간 좀 굳기 때문에 허옇게 올라오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은. 만들어 쓰면 되지 않나?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그 기름 받아, 기름바지에 기름 받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게 라드예요. 다른 게 그게 라드예요, 진짜로. 예, 그거 볶음밥 같은데 넣어서 먹으면 존나 맛있습니다. 예, 그게 라드예요. 라드와 로 안 쓰는 매장 많이 늘긴 했죠. 문돌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비트코인 근황. 4월 15일자 뉴스. 4만 달러 선에서 또 붕괴되고 3%가 더 떨어졌다고. 5억 5천 2초 만에 증발해버렸다고. 4월 12일 유튜버 사또 5억 5천을 청산했다고? 4월 15일 현재 8천에서 5천만 원이 되어버렸다고. 와. 그만 좀 떨어져라, 씨발. 진짜 죽는다고, 개새끼야.
공기 임했어. 덕분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속보! 우리의 주 적은 북한! 국방 백서에 다시 넣는다고 하네요. 이게 옳게 된 나라지. 그래. 야, 이게 맞지. 주적은 북한이 맞죠. 문 정권이 얼마나 개조병신 정권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그러니까 대통령들 중에서 좀 평화적으로 우리 좀 해결하면 안 될까? 싸우고 뭐 전쟁해봐야 어? 진짜 그 전쟁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친하게 지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저기 뭐야 전쟁을 피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우리 어쨌건 동포잖아. 잘해주면 좋잖아. 그리고 북한 사람들 굶어 죽고 막 힘든데 에이 쌀도 좀 보내줘야겠다. 에이 어? 소도 좀 보내줘야겠다. 에이 좀 같이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야. 예. 주적이 맞아.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대로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뭔가 상큼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는 약간 추천받았어. 또 안 왔냐? 네, 왜? 좀 걸리나고. 단짠단짠. 내일 먹었잖아요. 이거는 짠 건 아니지만 상큼인데 상큼한 거 먹으니까 달달한 거 먹고 싶어. 달달한 거 먹으면 짭짤한 거 먹고 싶어. 그럴 땐 이걸 다 먹고 새 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 되나? 그래요? 올해 12월에 출소하는 그 범죄자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지금 뭔 짓을 저질렀냐면은 강화도 해병대에서 경계 근무 마치고 돌아가던 해병들 두 명을 차로 치여서 무력화시키고 자동차 사고인 척 다가가서 한 명을 칼로 찔러서 격투 끝에 중상을 입히고 나머지 한 명이 수류탄 통을 놓지 않자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K2 총기 한 정과 실탄 수십 발 수류탄 통을 들고 도주를 해가지고 이거 기억난다 옛날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초동 대처 부실과 미흡한 수사로 잡히지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사에 쫄아서 범인이 훔친 무기들을 숨겨놓고 위치를 경찰한테 편지로 자백하고 물론 지가 자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얘가 잡혔다는 거죠. 무기를 회수한 경찰은 편지의 지문을 토대로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추적해서 검거를 했는데 편지 자백이 아니었으면 미지 사건이 될 뻔했었다.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놀랍게도 애인한테 차여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됐다는 걸 보여줘서 고통을 주려고 여기에 우울증까지 경제난이 콤보 무기는 나중에 강도질할 때 쓰려고 훔친 거였다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걸 입증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도 우발적인 거면은 형이 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어이없지 않아요? 살인인데 15년형으로 감형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돼가지고 이제 2022년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네요. 아 미친놈의 새끼 이런 새끼가 15년 봤는데 어떻게 조주빈이 40년을 봤냐고. 조주빈을 내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상하다니까.
약 30년 전 담뱃값. 옛날에 담배가 100원짜리 담배도 있었어요. 많이 올랐네. 근데 존나 맛없어. 나 팔팔 펴봤거든 옛날에. 돈 없던 시절에 중학교 땐가. 와 도저히 못 피겠더라. 아빠 담배 세배 갖고 폈어요. 도저히 못 피겠더라. 88 지금도 나와요? 88 올림픽 때 나온 담배죠? 야 지금은 이제 외제 담배가 다 먹어버렸죠 우리나라 시장. 그쵸? 지금 뭐 디스피거나 아 레종 우리나라 거구나. 오 괜찮네. 더닐도 우리나라 거지? 아닌가? 모르겠다. 에세 에세도 좀 잘나가고. 예. 뽀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 한라산 피는데 흙만 나고 좋아. 500원 싸고. 아 진짜 한라산 펴? 그래. 와 이게 미시룩이야? 미쳤다리. 이야 개쩐다. 화장이 많이 연해진 아이브의 장원영. 배고플 때가 됐는데 아직이야? 아직이야? 장원영 근데 기럭지도 되게 길고. 원래 나는 이제 좀 그 전소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세대 어떤 그런 저 아이돌 스타. 근데 장원영이 훨씬 더 좀 더 티어가 높은 것 같아. 약간 아이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15살에 데뷔해서 아이즈원 활동한 거 정산받고 나서 아이브도 존내 잘 되는 중. 그치? 그리고 라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른스럽더라.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말도 되게 어른스럽게 얘기하고 좀 약간 이미 스타의 반열에 오른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더만. 인터뷰 같은 것도 보니까 장원영 딸기 논란 봤어. 여초에서 난리 났던데 기욱 유튜브로 봐봐. 딸기 논란이 뭐야? 장원영 딸기. 아 이거는 약간 여자들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어디서 싫어하는지는 알겠어. 도대체 너는 왜 그래? 귀여운데? 나는 뭐가 떠오른 줄 알아? 이런 표정을 보면은 약간 약간 이게 떠오르냐? 난 왜 이게 떠오르지? 딸기가 감사는 맞은 거냐? 존나 크네 키우. 약간 뭔지 알겠지.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연출을 하면서 카메라를 절대 나는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의 이런 표정은 어떻게 잡힐까? 에. 와 진짜 정말 개머리판으로 세뱃대리는구나. 힘스벨이라서 커서 두 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유튜브 딸기 전체 영상을 봐야 됨. 더 논란된 여초에서
약간 장원영 씨 그 발작 버튼일 수도 있겠다 이게. 난 이때가 참 좋았는데. 어. 경멸 그 자체. 뭐 그래요. 예, 장원영 씨. 뭐 나이가 워낙 또 어리고 이제 뭐 올해 막 19살 됐을라나? 16살 됐을라나? 아, 19세구나. 이제 17살이야. 와, 앞으로 얼마나 잘 될까? 상상도 못하겠다, 진짜. 어리면 어릴수록 진짜 연예계는 데뷔하면 정말 개이득인 것 같아. 앞으로 얼마나 잘 될까? 미쳤다. 형 여자 아이들 아이돌 그룹 어떻게 생각해? 여자 아이들이 누구야?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누구야? 몰라. 노래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뻐요? 아, 이거 여자아이들 바이럴이네. 아,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100% 저 아이돌 짤만 올리는 그 콩원인가 금만가 보다. 100%야. 예. 여론 박살난 CGV 인스타그램. 이제 CGV에서 가격 올린대요. 안 그래도 요즘 IPTV 진짜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디즈니 아주 자기들끼리 지금 겁나 치고받고 싸우잖아. 치킨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보기 좋은 거야. 볼 게 많아지고 얼마나 많아요? 웨이브 넷플릭스 저 애플 TV 디즈니 아마존 TV 볼 게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CGV? 미친 거 아님? 그리고 요즘은 미스테리 안 한 지 오래된 거 같은데? 총들 너는 강퇴. 지금 컨텐츠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지금 장난치나 이 새끼가. 나가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이미 내가 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요즘은 근데 커플들끼리도 물론 뭐 코로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집에서 같이 넷플릭스 보는 것도 많이 해요. 요즘 진짜 같이 넷플릭스 보고. 예? 그죠? 근데 이번에 가격 올린다 그러니까 롯데시네마에서 쉿 축하하고 팝콘, 메가박스에서 쉿 CGV도 메가박스한테 쉿 이렇게 보냈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났네. 넷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가격 단합 신호인가? 쉿하고 가격이나 내려. 넷플릭스 영화 하나 추천해 줘. 저희도 손님인데 지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스 이만 보고 안 갈 거야. 이제 티켓값이나 내리세요. 규제 풀렸으니 가격 내리세요. 가격이나 내려라. 코로나 핑계로 가격이 4-5천원이나 올랐는데 내리세요. 꼴값 떨지 말고 티켓 내려. 뭐 얼만데 지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4월 25일 팝콘 취식 가능하다는 티저와 함께 올렸는데. 아, 그래서 저 이모지를 쓴 거구나. 근데 매표 가격 인상한 CGV가 댓글로 두드려 맞는 중. CGV 영화 조조 가격이 10,000원이고요 브런치가 12,000원, 평일 일반에 14,000원, 주말 조조 10,000원. 영화 두 편 볼 가격에 차라리 넷플릭스 1년 결제하겠다 이 비응신 새끼들아. 적당해야지. 적당해야지. 코드 형이 넷플 추천 많이 해줬어. 이응이응. 그래서 형은 넷플이랑 어떤 거 볼까? 나 요즘 넷플릭스 안 봐. 그냥 그나마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야창가? 존나 재미없어갖고. 아, 한국 영화 노답이야 진짜로. 감독 한 세네 명 빼고는 진짜 존나 거지같이 만들어 영화들을. 족같이 만들지 영화들을. 존나 재미없어.
진짜로. 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우리나라 영화는 진짜로. 그렇지 않아? 뒤지게 재미없어. 그 저기 최근에 뭐 이성균 아저씨랑 저 설경구, 희한하게 또 설경구 아저씨가 두 번이나 나오네. 형국내 영화 인생장 뭐야? 나는 올드보이 같아. 올드보이. 나 올드보이야. 난 고등 중학교 때 그걸 봤는데 너무 충격 먹어서 갖고.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드보이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올드보이였던 것 같아. 최고 폼이었지 박찬욱 감독의. 진짜. 다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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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유 혹시 드라마는 재밌게 본 거 있어? 민식이 형 나온 영화는 망한 게 없음. 캐슬? 스카이 캐슬. 그거 말고는 요즘은 요약으로 봐. 요즘 요약으로 봐. 요즘은. 스카이 캐슬. 그 이후로 안 봐. 굳이 못 보겠어. 좀만 하면 뭐 러브신 나오고. 뭐 재밌다 그래갖고 딱 보고 있으면은, 아, 무슨 꼭 일본 드라마 마냥, 뭐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 뒤지게 하고, 뭐가 어쩌고, 되게 감정선이 너무 예민하니까, 나는 공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모르겠어. 내가 공감 능력이 딸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감정선들이 너무 예민해. 그래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뒤지게 재미없어. 나의 아저씨 보는데 형도 이거 한번 봐봐. 모르겠어. 나 안 봐. 나의 아저씨는 그 저거로 봤어. 그 저 요약으로. 요즘은 그냥 넷플릭스고 자시고 요약으로 다 보는 게 맞아. 랄프도 그렇게 보거든. 나도 그렇게 봐 요즘. 맞아요. 요약이 짱이야. 맞지? 굳이 지루한 거 안 보여주고 딱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제는 그냥 스피디하게 그냥 그렇게 봐버려. 그게 맞아. 유튜브 요약. 가성비 지리지. 안 봐도 되잖아.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국 영화 중에 난 드라마 중에는 그 저기 그 더 보이즈. 그게 이제 디즈니에서 나온 거죠. 아, 아마존 프라임에서 나온 거죠. 더 보이즈. 그거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완결됐거든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배도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브레이킹 배드 정주행 중인데 재밌더라. 재밌어 재밌어. 오빠 비밀의 소파 봐. 러브신도 없고 내 인생 드라마인. 안 봐. 바로 안 봐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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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잊어줄게. 썸네일 뜨잖아. 보기 싫으면 눌러줄게. 자, 여자친구 집에서 보면 안 될 거를 봐버렸습니다.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런 데는 글을 처음 써봐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제가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저 28인데요. 사귄 지 6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남자가 쓴 거구나. 남자가 데이트판을 한다고? 이거 해봐, 안 돼. 이거 줘봐, 안 돼. 전 남고 공대에 워낙 연애 경험도 없었고 숙맥인지라 소개팅도 별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고백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만난 여자친구 있는데요. 여자친구 집에서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습니다. 집이 엄청 엄해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집 근처에 데이트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친구 방에 온통 이런 저 포스트잇이 붙은 거예요. 어이, 뭘지?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그날 자기랑 뭘 했는지, 어딜 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지어 자기가 어딜 칭찬해줬는지까지 무서울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일 뜬금없는 건 내 남자친구는 왼손잡이다. 자전거를 탈 때는 왼발부터 밟는다였습니다. 사실 6개월간 여자친구 만나면서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그런 건 좀 봐주세요.
짠, 나 출근했어요. 반지 예쁘지? 뭐야, 반지 샀어? 예쁘다. 뭐야, 언제 산 거야? 나도 갖고 싶다. 무슨 소리야? 안 꼈어? 어? 나 잘 안 껴서 반지 잘 안 사. 아이, 장난치지 마요. 이거 둘이, 아, 설마 이거 그 빌드? 원날 그만 잊어요. 는 그냥 개구라 주작 소설이지. 어?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고 나서 영감이 왔는지. 아, 영감이 온다. 영감이 온다. 바로 네이트판 접속해줄게. 에바지. 씨발 소설이잖아 이거. 씨발 정말 맞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이거 진짜면 어떨까 하면 솔직히 마음 존나 졸였어. 여러분들 물음표 존나 치면서 이 쓰레기 새끼 개새끼 너 보자. 어? 너 날아갈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니까 아 씨발 맞나 했는데 맞네. 주작이네. 아 그런 병이 있긴 하겠지. 근데 뭐 근데 나 저 책까지 다 읽었는데 재밌음. 안 봐. 바로 안 봐줄게. 저거 보이잖아? 눈 질끈 갈고 잊어줄게. 알겠지? 어. 아, 또 10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시가 자야겠다. 어, 잘 자. 형이 그렇게 추천해준 명화 강남 1972 인생 영화야. 이연도의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 야무지지 그 장면. 왜 이연도. 나한테만 그러는데? 어,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그냥 재밌잖아. 어, 재밌잖아. 어. 난 재밌어.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실형 1년 받았다는 CCTV. 아 이거 미친. 오랜만에 보네. 존나 소름 돋는다. 와, 근데 이걸로 1년을 받았다고? 뭐가 목적이었을까? 어우 너무 무섭다. 저거 말고 하나 또 있어. CCTV 덩치 큰 남자가 있었는데 안경 쓴 남자가 확 따라와가지고 문 딱 잡으려고 있었던 거. 바로 망상 업어치기에서 제보해줄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예? 아, 저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콩원 임마는 진짜 아이돌 너 뭐 여자 아이돌 갤러리 이런 거 하냐? 넌 뭐 그렇게 아이돌 이름을 줄줄줄줄 깨고 있냐? 너 때문에 이 사람 알았다. 이 사람 이름이 세모이비래매 별명이. 되게 귀엽대매. 바이럴 지리긴 하네. 아예 정지를 왜 시켜? 이분 하지원 닮았네.
그래요? 어, 시스타 효린 근황. 어이구, 어이구. 효린 맞아? 어이구. 아, 학폭 논란 있었어? 진짜 시스타 목매는 원투링. 나는 진짜 무서웠던 게 효린도 나 깜짝 놀래. 효린 그 빡친 표정 봤어? 정색 하는 효린 정색? 효린 아 시스타 정색 맞나? 효린 정색? 연예인 정색? 여기로 이걸 보면 나오려나? 효린 그... 보핍 누가 불렀냐? 티아라 노래. 왜요? 브리티튜브로 시스타한테 부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 미모를 가져왔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저희는 반대로 시스타한테 부러운 부분이 사실 외모에 되게 많아요. 왜요? 브리티튜브를 너무 좋아해요. 언니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탄력 있는 효린이랑 눈 마주쳤다. 내가 봤을 때 얘기하다가 눈 마주쳤어. 부러운 부분이 사실 외모에 되게 많아요. 왜요? 브리티튜브를 너무 좋아해요. 항상 언니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맞지? 또 그런 탄력 있는 바디를 그렇죠? 그럼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네요. 효린 씨의 브리티튜브 정말 매력적이죠. 제일 하얀 내 근데 효린 씨 성격이 좀 약간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좀 약간 너무 싸나워 보이기도 한다. 원래 이래요? 그래도 레전드 중에 레전드는 GD가 김연아 앞에서 승리 곡괭이로 명치 3대 갈긴 영상이 그거 승리가 너무 나대니까 부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요? 근데 원래 승리가 많이 나댔어요. 예. 그 예전에 김구라 키우 후배 선배고 시스타는 마이웨이였음. 리얼 빡쳤었던 김구라. 승리야 승리 요즘 살이 좀 쪘네. 형이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웃어줄 수 있다 이거지. 어 귀엽네. 근데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이제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 있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정색. 어 오늘을 즐겨라 파일럿 MBC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3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신현준 아저씨나 정준 아저씨도 그냥 웃은 거야. 어 예능이니까 가뿐싸대 이제 억지로 웃는 배우들. 어 승리야 근데 너 좀 콘셉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어, 뱀눈 뜨는 승리 예능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 나 진짜 열받았거든. 냉정을 잃지 않은 독설가구라. 승리가 부담되는 게 대성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대성이는 이제 그 예능에서 많이 나오고 그 저 뭐냐 SBS에서 그 밥해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 어 효리 씨랑 나왔던 거 그 의식을 버려. 그건 재석이가 있었잖아.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차분하게 승리를 제압하는 김구라 고분고분. 어 패턴 근데 진짜 리얼 그 존나 억울하더라던 게 하나 있어. 승승타 사건 알아? 어 뭐 예능에서 이제 유행어 같은 거 밀라고 승리가 어 이제 빅뱅의 승리니까 빅뱅이니까 빅뱅이라는 후광이 있으니까 다 잘해주고 약간 좀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뭐 자기 혼자 이제 얘 외쳐 승승타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막 웃어줬어 개그맨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걸 3절 4절 4절 10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다가 TV 그냥 채널 돌려버렸다니까. 어 일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어 뭐 승승타가 뭐야. 어 승승타 그 승승타 사건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너무 개욕으로 듣는 그런 건데 아무튼 예, 승승타? 승승카 맞아. 몰라 아무튼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여러분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된대요. 예, 근데 마스크는 좀 더 이제 나중에 벗으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너무 행복해. 나는 새벽에 이제 발이를 나갈 수 있다. 새벽에 국밥발이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거리두기 예? 해제 1페이지에 정리된 거 있음. 아, 진짜로 그 새벽에 방송 끝나고 진짜 국밥 먹으러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데, 야, 또 여름에는 또 이제 새벽 발이를 많이 나가거든. 너무 더우니까 너무 좋죠. 드디어 이제 새벽에 술도 마실 수 있다. 아, 이제 좀 자영업자분들 정말로. 삐용삐용삐용 전문 마기꾼 진돗개발. 그치, 이제 4년 발이 후 4년 발이 이제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약간 국민들 외모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됨으로써 인해서. 예, 아, 저는 근데 오히려 좋아요. 마스크 벗으면은 아시잖아요, 전 마해자인 거. 마스크가 제 외모를 가려버린 거 맞죠? 예. 이런 비행시 보세요. 마스크가 제 외모 너무 가렸잖아요. 내리니까 어때요? 형은 동면서 그냥 아랍인들처럼 히잡 들고 다니란 말이야? 나한테! 이런 씨발남이 못하는 말이 없네. 동면을 쓰고 다니라고? 동면 쓰고 뭐? 아! 대박 미친놈.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거리두기 해제되는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좋다. 이야. 헬스 1일차. 아쉬 큐큐큐큐 쿠뼈다 현. 헬스 1일차래. 진짜 이래요? 힘이 넘쳐? 아, 진짜로 헬스 1일차가 어, 재밌다. 가끔씩 틱톡에 이런 것들 올라오면 난 이런 건 진짜 인정. 예,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원래 헬스 1일차 되면은 헬스 하고 하루 하고 나면은 벌써 로니 콜먼 된 것 같은 뽕에 취한다고. 다음. 구하기가 어려워서 리셀가가 장난이 아니라는 포켓몬 카드. 아, 이 시켓몬 카드는 언제쯤 이거 좀 가라앉아요? 시켓몬 빵? 에? 그거 구하려고 편의점 앞에서 드리번드리번 거리면서 그거 저 아니 뭐하는 짓입니까? 나이들 처먹고 말이죠? 예? 이랄들은 해라 진짜. 카드 한 장에 40 얼마, 30만원, 35만원, 30만원. 에이, 이야. 와. 미쳤다. 한국인들 90%가 못하는 말이라고? 어, 다섯 가지 꽃을 거꾸로 발음하는 거 사람들 중 90%가 못한다고? 꽃지가 섰다. 아이씨 발새끼 장난하니? 어? 재밌니? 이런 개새끼.
활동량 좀 보자. 이런 개새끼. 자료 이제 두 개 올렸구나. 닉네임도 카디비야. 이런 개새끼. 잘 걸렸다. 너는 3위를 주겠어. 다음.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막상 하려니까 너무 두렵다. 그거야? 그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수어사이드? 씨발 술 좀 들고 올 건 난 진짜 구질불능 쓰레기다. 죽는 것도 용기 없어 30분째 이제 계단에 앉아있고 살기는 싫고 나도 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글 올라오면은 새벽 시간에 이런 글 올라오면 쎄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갤러 활동하다 보면은 이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보여요. 어? 다들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인다. 진짜 난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막 궁상 떨고 있으면 막 새벽에 그런 걸 보잖아요? 저까지 우울해져요. 제가 댓글 달거든요. 그때 이제 코트란 걸 아무도 몰랐을 때 게이야 힘내라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진짜 다시 생각해봐라. 너가 죽어서 그 악랄하다는 DC인들도 이런 글 올라오면은 예. 슬플 가족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죽지 마라. 에휴 죽을 용기로 살아라. 예. 저기 네모칸에 들어가면 보너 좀 준다. 8만원으로 할거 추천 좀. 로또, 효도, 딜도, 햄스터 진료비 짱 비쌈. 저처럼 괜히 햄스터 사다가 치료해주지 맙시다. 그럼 죽잖아. 만원 주고 새로 사면 되고 왜 동물병원 가. 마이서슴?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연예인 배신감 레전드 장기 아저씨. 요즘 엄청 핫하대요. 이 노래가 난 처음 들었는데 네가 뭐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데 뭐 네가 뭐 네가 좋겠니 내가 좋겠니. 에? 난 하도 부럽지가 않아. 일도 안 부러. 그래 장기야 자취해본 적 없음. 이게 왜? 자취생 같은 외모라서? 뭔 개소리야. 다음 지아코. 아이폰 되게 잘쓰게 생겼는데 갤럭시랑 갤럭시 버즈 쓴다고? 레알? 뭐 그런 거 돼 있나? 계약 돼 있나? 어, 진짜 의외다. 지아코. 김국진 아저씨. 안경알이 없어요? 아 이건 봤던 것 같아. 그 라스에서. 라스에서 봤어 이거는. 아. 야 5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리니리님. 김상중 아저씨. 김원효 아저씨였나? 네. 그리고 박상민 아저씨. 박성민 아저씨. 김희원. 김희원 아저씨. 술 한 잔도 못 마신대. 레알? 와 술 한 잔도 못 마신다고? 개 잘 마실 것 같이 생겼는데. 맞아 박성웅 법대 출신이야? 진짜 안 어울린다. 송지효 술 엄청 잘 먹음. 임창정이랑 술 마셨는데 임창정이 먼저 기절했다고. 김다미 키 170이라고? 아 진짜요? 최다니엘 수능 수리 영역 5점. 공부 뒤지게 못했구나. 송강호 아저씨 돼지국밥 못 먹음. 아 진짜로? 냄새나는 거 잘 못 드시는구나. 너무 배신감 큰데? 진짜로?
저는 뭐 있어요? 저에 대한 배신감 뭐 있어요? 쿵쿵한 돼지로 깎고 난 먹게 생겼는데 코트 배신감 면허 있음 면허 있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씨발 놈들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개새끼들아 아 그거 씨발 단기통 더러운 짭크라포빅 소리 더럽게 시끄럽네 개새끼들 전마다 때문에라도 저기 소음 규제해야 돼 95dB로 존나게 시끄럽다 진짜 개새끼들 어우 생각보다 어머니랑 친하게 지냄 양궁아 진짜? 아 호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 그래 너 경고야 다이젤 카보나 쥐도 새도 모르게 훅 간다 너 야 문 좀 닫아라 춥다 아 안산 선수 안산 선수가 약간 좀 페미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욕 뒤지게 먹었었죠 허버허버 5조 5억 이거 써가지고 참 불편해 시대긴 한데 또 그들이 쓰는 단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무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님께 50만원 이체하료 이야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어? 방송에선 좋으나 재밌는데 만나면 개노잼이라 배신감 느낌 뭔 말이야?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할 말 많은데 굳이 아니야 내가 근데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돼 어 아하 행보 응원합니다 광주와 안산의 자랑 아 그 페미니스트 가수 분인 그 전 예원 전 원더걸스 멤버 예원 현 하펠트 이분도 후원을 했었다고 어, 행동하는 여성 어? 예은 아닌가요? 예은 예, 예원이라 하셨어 내 예은이라 그랬어 예, 예원이라 하셨어 내기 할래? 뺨맞기 내기 할래 너? 제가 이깁니다 내가 얘 은이라 했어요? 얘 원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얘 원이라 그랬어요? 계시죠 그랬구나 아무튼 행동하는 여성들 굿굿굿이네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맞아 맞대 그게 안 맞지 출근길에 전장현한테 안 당해봐서 저딴 시진핑만도 못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시진핑만도 못한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야? 어? 안산 서울 안 살아서 전장현 시위에 안 당해봤을 리가 없음 어 한때 회사 다니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시위한답시고 지각하게 만드는 시위단체는 진짜 무력으로라도 밀어내야 된다 지각하면 상사한테 욕은 욕대로 존나 처먹는데 비장애인은 뭐예요 어, 안산은 결국 페미 전장현이었다는 거네 일반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고 출근길에 출근 늦어서 개 까이는 걸 안 당해봐야 저딴 헛소리 하는 거지 깨어있는 척 개 시빈정 어 IM 그루트 저거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지 만약에 자기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면 시위하면서 출근길 막는 장애인들 향해서 욕박았을 듯 족같은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건 맞는데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소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이 워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코멘트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 모두가 끄덕여지는 건데 그렇잖아. 정상인을 비장애인, 조선족을 중국 동포, 서울시에서 행정용어 13개를 순화시켜라.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요즘 방채로 사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그 말도 좀 맞네. 세상 살기 참 못 갔다. 아무튼 요즘 휴대폰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느끼는 이유. 별로 안 느린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로 LTE 속도를 줄여버렸다고.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가장 큰 폭으로 속도를 줄였고 LG도 약간 줄였고 SK는 19년대 대비로는 줄었지만 약 작년 대비로 오히려 늘었다고. 인마들 왜 이 개지랄들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 아니 왜 이렇게 잠수함 패치해, 이 씨발 통신사 개새끼들아. 어? 몰랐잖아. 3사의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 150메가로 전년 대비 153메가보다 2.8메가. 에이, 더 줄여도 돼. 줄여. 2.3메가 이런 거 아주 미비한 거야. 더 줄여. 오히려 좋아. 2년간 LTE 속도는 KT가 153에서 140. 아하. 그리고 138? 아하. 15메가? 이거 에바인데. 넘어갑시다. 5G 쓰라 이거지. 머가리 깨져도 KT. 나도 인정. 어쩔 수 없어. 인터넷 무조건 KT야. 포토샵 장인이 만든 포켓몬 실사화. 얘가 그 저기 그 거북맨인가요? 아 저기 저 꼬부기 거북맨 거북몬 꼬부기. 예.
그리고 용가리. 이 뭐야 얘 이름이? 레쿠자. 레쿠자. 어, 용가리. 어. 얘는 기계야? 기계팔. 뭐야 얘는? 얘는 좀 이름 길었던 것 같아요. 레지기가스. 아, 레지기가스. 어. 어, 얘는 저 뭐 고양몬인가? 뭐 뭐야 얘? 캐치야? 얘는 EV, 캐치몬? EV 어둠 형식인데. EV라는 얘야? 아니 블랙입니다 이런 거. 블랙이야? 어. 얘는 얘 뭐야? 루기야. 루기야? 예. 누기야? 너 누기야? 아, 루기아야? 어, 그래요. 멋지네. 어. 넌 누기야? 그림 판매를 시작한 아이돌. 남태현 이 친구 참, 저 뭐야, 장재인 씨한테 저기 해가지고, 그죠? 예. 그 좀 연애를 좀 약간 문어발식으로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폭로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옛날에도 잘 나갔었는데. 위너랑 저기 뭐, 루저랑 저, 있지 않았나요? 그 이렇게 둘이 빼가지고, 위너, 루저, 이렇게 해갖고. 어디였죠? 그룹이? 아이콘, 그렇지. 루저가 아니라, 아, 그래, 그래, 아이콘. 아이콘. 예, 어, 아이콘. 아이콘 망했나요? 한 명이 저 마약하지 않았어요? 예. BI. 남태현 군. 왜 난 남태현 군 보면 자꾸 이것만 떠오르지? 근데 왜, 아, 뭐 안티도 아닌데. 예. 이 노루 카드 계산. 예. 요게 난 약간 좀. 아하. 그때 엄청 욕먹었던 게 이제. 김우빈 아저씨는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저기 해명을 했구나. 남 억울하면 안 되잖아. 저 짤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해명. 매불쇼에서 나왔었구나. 오만해지고 거만해지지 않았었냐. 주차장 요 주차 요원한테 돈 건네는 장면. 이 사실은 할 말이 있다. 돈을 손가락에 끼워준 것은 잘못이 맞고 무례했지만 아버지 벌이 아니었고 또래였. 하. 불친절했었대. 불친절했었대. 그래가지고 그런 거래. 오늘 먹방 안 하냐? 나 족발 시켰으니까 너도 먹방 준비하라. 헤이, 이걸 1,400만 원에 뭐야? 4,000? 아 근데 뭔가 좀 예술
남태현 씨 매니아층 팬들이 굉장히 많나 봐. 그래서 이거 남태현 씨 그림을 보고 우리 콧박이가 하나 그렸네. 이야, 이거 뭐 갤럭시 S펜으로 그렸구나. 이거 얼마에 판다고? 10만원에 판다고? 그래? 4천만원. 아, 네가 올린, 네가 그린 거야? 근데 지금 예술이란 게 존나 웃기긴 해. 뭐냐면은 전에 그 장동민 아저씨랑 진중권 아저씨랑 진중권 아저씨 하면 약간 좀 그 예술에 좀 일가견 있고 교수에다가 서양 그 미술 뭐 이런 거 좀 잘 알고 그러잖아.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 장동민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식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해. 아, 저때는 뭐 르네상스 뭐 현실주의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저런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림 둘 중에 이 그림 두 개를 가격을 매겨봐라 이렇게 한 거야. 장동민 진중권. 존나 웃겼어 저거.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 형님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민, 저거는 수십 년 전에 작품 기법이고 잭슨 폴락의 드리핑 기법을 흉내낸 거 아닌가 이러면서 설명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냐고요. 재료값이 얼마냐, 캔버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냐, 그림값이 의미가 없는 게 사신다면 얼마에 살 것 같냐, 270만원 정도, 40에서 270. 작가 인터뷰 공개. 과연 진중권 씨는 맞췄을까요? 노련한 손놀림. 섹시야, 색감의 마술사. 알고 보니까 장동민이야. 근데 또 거기다 잘 그렸대. 아, 잘 그렸어요? 30만원에 드릴게. 살롱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말이죠. 아우, 지겨워. 무슨 질문만 하면 19세기, 18세기. 약간 똑똑한 이미지가 있고 그럼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좀 사람들이 오오 이러나 보다. 맞지? 뭐 좀 먹을까? 시킬까요? 뭘 시킬까? 메뉴를 한번 볼까요? 아니 지금 시켜놓으면 한 시간 정도 후에 오니까. 네네, 딱 타이밍이 맞아요. 그럼 휘짜 어때? 휘짜 비스트로 있다. 열었다. 휘짜 하나 빨자. 네, 알겠습니다. 그 연경 언니 포카 전 메뉴 2,000원 할인 쿠폰.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시켜라. 페퍼로니. 언니 페퍼로니요? 페퍼로니 더블을 추가해. 더블을 추가. 그리고 거기다가 베이컨을 추가해. 베이컨까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각햄을 추가해. 사각햄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새송이 버섯 추가해. 피자가 맞아요 이제? 피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시켜. 저는 피자는 짜면 짤수록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제 피자의 아주 기본. 예? 피자의 기본은 페퍼로니죠. 자,
더블이라고 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뚱땡이계의 진중권 토핑 추가도 뭔가 맛있어 보이게 말. 자, 오케이.